코코, 잘 잤어, 우리 애기? 응? 잘 잤어요? 코코야. 그럼 코코 씨 누리고 와. 누가랑. 아, 배고파. 배고파, 배고파. 간단히 라면이나 먹자. 아주 그냥 매콤하고 칼칼하게. 아, 일어나자마자? 그러면 아, 나도 귀찮은데 그러면 라면 먹을까? 그냥? 간단히 먹자. 여보, 떡을 꼭 넣어야 돼, 떡. 간단하게 먹지, 간단하게. 떡을 꼭 넣어야 돼. 아니, 저희 부부가 또 좋아하는 음식이 또 떡이구나. 네, 라면이랑 떡라면. 떡라면. 왠지 저게 쌀떡이니까 밀가루만 먹는 것보다는 쌀을 같이 먹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. 야, 네. 먹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. 아, 떡 너무 많네. 어쨌든 간에 자기 하면 정말 네. 끝내주죠. 근데 알면서도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아침에 네. 자주 이렇게 좀 라면을 먹기도 해요. 여기 공복의 탄산에 저 자극적인 라면에 어우 칼칼한 청양고추 위가 우와, 아플 고춧가루 수밖에 가졌다. 없어요. 저희 저렇게 먹어야 됩니다. 이렇게 맵게 칼칼하게 저 빨갛게. 손 다 풀어 오빠. 그럼 뭐. 아, 제대로 됐네, 제대로 됐어. 응? 맛있어. 맛있어, 매콤하니. 알았어. 아, 맞다. 나 어저께 그거 같이 먹어야지. 오늘 이렇게 아, 큰일 났네. 저 어디서 나온 거야, 방금? 저 어제 먹고, 어제랜다. 저 전날 먹고 남은 거. 이렇게 되면 어제 야식에 닭발, 치킨, 기름진 거, 매콤짜고를 드시고 네. 아침에 또 드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전날은 라면을 야식으로 안 먹었으니까 이제 아침에 라면이 땡겼던 거예요. 아니, 급하네. 근데 다음에는 조금 시켜야겠어. 그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다 먹게 되니까. 이 맵고 짠 음식 자체가 위 점막을 공격을 하죠. 사실 위 점막에는 그 위산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맵고 짠 음식이 계속 들어가면 위산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위벽이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. 특히 공복인 아침에는 더 심한 자극을 주고 과한 위산 분비를 더 유발을 해서 하루 종일 속쓰림 소화불량을 이제 아침서부터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아침에는 브로콜리, 케일 이런 채소 식단을 해서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아, 워업을 네, 워업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. 아, 네네. 네.